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입에 매미가 있었어요. 살아있는 매미가 내 입속에서 바로 삑삑삑 하고 울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잠에서 깰 정도였습니다. 너무 놀라서 실수로 깨물었는데 입이 텁텁하고 벌레 같은 냄새가 났어요. 그 이후로 하루 종일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고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. 고양이가 매미를 잡아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잠에서 깨어나지 않아서 매미를 입에 넣은 것 같아요. 우리 고양이가 사냥을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에요.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그리고 다음 주에는 베개 옆에 참새가 있어서 겁이 났습니다. 조금만 늦게 일어났더라면 그 참새도 내 입에 들어갔을지도 모른다. 그 이후로 나는 아침에 가능한 한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.